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당 안팎이 혼란스럽습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와 예산 국회 시기에 왜 이런 혼란을 자초한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밤을 새워가며 국정감사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언론에서는 통합하느냐 마느냐라는 정쟁만을 다루었습니다. 합리적인 정책을 가지고 합의를 이루어내겠다는 다당제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그저 생존을 위한 다당제라는 허울만 남았습니다. 다당제를 하려면 다당제의 존재 기반인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분권 개헌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다당제의 존립 방식인 합리적인 협치에 의해서 해야 할 일이지 악마와 손을 잡아서 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국민에게 다당제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중에 중요한 하나는 책임 정치입니다. 대통령제가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에 비해서 다당제와 세트를 이루는 내각 책임제는 문제가 있는 총리는 바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내에서는 어처구니 없게도 지지율 저조를 탈피하기 위한 혁신이라면서 아무런 빚도 없이 고생만 하신 원외위원장들에게 일괄 사퇴를 요구한 것이 시도됐고 여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사퇴서를 내느니 마느니 마치 충성서약이라도 하는 듯한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공당으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승자독식의 대통령제를 대폭 손질하고 다당제를 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런 방식의 하향식 정당 운영, 대통령 후보 중심의 패권적 정당 운영, 국회에 충실하기보다 이미지 정치, 헤게모니 정치가 만연한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바꿔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당제의 리더십은 여러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리더십이지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유화 독존형 리더십이 아닙니다. 또한 다당제는 정체성이 같은 집단이 한 정당을 이루는 것이지 정체성이 다른데도 억지로 하나의 정당을 운영하는 것은 양당제의 폐해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제를 바꾸지 못하면 결코 다당제는 존속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다당제 흉내는 내볼 수 있겠지만 결국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1인 중심 정당, 이미지 정당, 양당제로의 회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40명의 훌륭한 의원들과 열성적인 원외위원장들을 가진 우리의 당입니다. 왜 우리의 이 멋진 당이 교섭단체도 무너진 탄핵에 겨우 찬성했을 뿐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공동 책임이 있는 그런 당으로부터 호남을 벗어나라느니 햇볕 정책을 버리라느니 얼토당토하는 모욕적인 훈수를 들어야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당이 그런 말을 들어가며 통합을 요청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바른정당과는 지금까지와 같이 정책과 사안에 따라 연대를 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지금까지와 같이 정책과 사안에 따라 연대하면 되듯이 말입니다. 지금 40석의 든든한 국민의당이 있는데 마치 바른정당이 교섭단체가 깨져서 다당제가 무너진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도 중단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번지수를 잘 찾아야 가능합니다. 우리 지지자들은 수십 년간 차별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진보와 개혁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격조 높은 지지자들이거나 기존의 개혁 진영, 보수 진영의 패거리 정치 모두 마음에 차지 않는 수준 높은 지지자들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헤게모니만 잡으면 권력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기존 정치 스타일에 전혀 동의하지 않을 지지자들입니다. 이런 지지자들에게 기대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실력으로 승부하고 의정활동과 정당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책임 정치에 충실하고 민주당이 여당이라는 발목에 잡혀 제대로 못하는 개혁에 앞서 나가고 바른정당이 보수의 반성으로 인해서 제대로 못하는 평화에 앞서 나가면서 열린 마음으로 당원들,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치밀하게 대응해서
기회를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